에스프레소 머신 1,500만원, 커피 그라인더 300만원, 카페 창업을 위한 여유자금 5,000만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지금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고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카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1,500만원, 커피 그라인더 300만원, 카페 창업을 위한 여유자금 5,000만원. 솔직히 카페 창업할 때 여유 쓰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카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5년 전에 말이죠. 서울의 성수동에도 있었고 제가 지금 있는 이 동네에도 있었고 대구의 핫플레이스인 삼덕동에도 좋아하던 카페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가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가게가 다른 곳으로 바뀌기도 했고 바글바글 떠는 카페가 조용해지기도 했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다들 오픈에만 많이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카페의 모습,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 그 다음 스텝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을 계속 끌 수 있을 만한 컨텐츠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오고 다시 올 만한 이유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픈하고 난 다음에도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는 곳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사장님들이 뭐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안타깝긴 한데 상권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동네 카페들끼리 서로 경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에 어디를 갈지를 결정할 때 더현대 서울이 있고 내가 있는 카페가 있는 동네가 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컨텐츠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상권이나 백화점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내가 있는 카페에 그런 컨텐츠나 사람들이 올만한 이유가 없어지면 대카페도 장사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어떤 동네에 스타 플레이어들 정말 잘 되는 카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카페도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사라질 때, 동네가 그런 경쟁력을 잃어버릴 때 자연스럽게 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물론 그 브랜드의 힘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포함을 하겠지만 카페는 정말 장기전인데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내가 있는 그 카페의 공간이 스스로에게 너무 괴롭다던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초심을 유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가며 카페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망하는 이유에 커피 맛이 없어서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카페에 사람들이 올 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드립입니다. 예전에는 저희와 협력해서 창업하시는 분들께 핸드드립을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단 아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카페를 오래 잘 되게 하고 싶다. 두 번째는 효율성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핸드드립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핸드드립이 잘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줄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인지 그리고 어떻게 로스팅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스스로 핸드드립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사실 핸드드립 카페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을 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생각해보면 무조건 핸드드립을 너무 잘하는 카페보다 사장님이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할 때 핸드드립이나 커피 자체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카페에서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카페에서 커피를 잘 만들고 추출을 잘 해서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드립을 지금 못하더라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커피의 문화를 앞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핸드드립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것,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래 걸리죠.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름 자체에도 이제 빨리 추출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거의 1분이면 한 잔씩 나오지만 핸드드립은 거의 2-3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커피라는 인식이 생기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는 너무 쉽게 접하고 저가형 커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1,000원, 2,000원짜리 커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드립인데 4,5,000원이면 싸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노동과 감성의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오래 걸리지만 가치를 올리길 원한다면 핀드드립 하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설계를 갖춘다면 핸드드립을 위한 바를 잘 설계를 하고 뭐 원두를 미리 계량해두고 필터를 미리 접어두고 이런 것들을 잘 해둔다면 훨씬 더 빠르게 커피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숙해지신다면 한 번에 3잔에서 6잔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만 잘 해두시면 더 빠르게 서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 핸드드립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픈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가게가 그렇게까지 바쁜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좋은 퀄리티,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 가게가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희 동네 상권만 봐도 60개 정도의 카페가 있는데 정말 계속 바쁠 만한 카페는 4개에서 5군데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효율을 계산하는 것보다 일단은 오시는 한 분 한 분께 더 좋은 것을 제공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효율성 있는 카페가 되려면 상당히 바빠야 되는 것이죠. 그런 카페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거의 1,50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라인더도 뭐 300에서 50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핸드드립 카페를 만들게 되면 300만원이면 정말 좋은 장비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돈을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으로 카페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 할 수도 있고 브랜딩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 카페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가장 큰 단점은 라떼를 못합니다. 요즘에 사실 제가 카페를 했을 때 저희 매장에 라떼만 드시러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희가 머신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라떼만 드시러 오는 손님이 오시지 않게 되었었죠. 그때는 정말 그조차도 되게 뼈가 아프고 괴로웠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면 지금 다시 저한테 카페를 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라떼를 포기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지금 카페가 너무 많이 생겼고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하고 잘하는 것들만 하는 게 더 오래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떼보다 핸드드립과 정말 유니크하고 좋은 디저트를 만든다던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카페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하는 곳보다는 사람들에게 여기 올 만한 이유 몇 가지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게 더 유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실제로 핸드드립을 하면서도 잘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꽤 많이 성공을 거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후르츠 산도와 용드립을 하는 곳도 있고요. 최근에 서울의 간곳 중에서는 걸세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정말 감성이 넘치면서도 사장님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핸드드립만 해서 이쁜 잔에 담아주시더라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라떼는 없지만 카페오레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중에서 하나가 스타벅스에서도 일반 라떼보다 콜드브루 라떼를 더 비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떼가 없는 매장에도 콜드브루 라떼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곳 중에서 또 자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원래 라떼랑 아메리카노가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인식할 때 맛있는 핸드드립과 떡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 거의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없이 핸드드립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보실 만한 방법이지만 아메리카노를 하면서도 핸드드립을 하는 것이 그 카페의 이미지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파트너사들 중에서도 핸드드립을 하시는 곳들의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냥 내가 다 먹으려고 한다, 내가 너무 좋아서 한다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곳들이 커피 맛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되고 꽤 오래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방촌의 업스탠딩 커피, 그리고 광화문의 드림라이크 커피, 그리고 안국에 있는 널다먼 공간이라는 곳도 있고요. 광명에 있는 커피 인텐스, 저희 블랙로드와 함께하는 정말 좋은 파트너분들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이번 컨텐츠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오래가는 카페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핸드드립이라는 게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개인 카페, 예비 창업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댓글에 있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카페를 만들어가는 것을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